인디자인에서 패스의 입력 도구 여기 보시면은요 문자에 여기 이제 도구 상자잖아요 툴박스에 요거를 여기에 이제 여기 문자 도구거든요 문자 도구를 꾹 누르면은 여기 일반적인 문자 쓸 때는 요 도구로 문자 도구로 입력 글씨를 타자로 입력을 하고요 여기에 패스의 입력 도구가 있어요 원을 그리든 사각형을 그리든 선을 그리든 여기서는 다 패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스 이렇게 문자를 입력할 수가 있고요. 자, 일단 요거를 다시 해볼까요? 자, 여기서 지금 이거를 설명하는 그 단계인데요. 자, 여기서 이걸 지워버리고 사각형 요건 원에다가 입력을 한 거고요. 요거는 이렇게 선에다가 이렇게 선을 하나 그리면 이 선도 패스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문자 도구를 꾹 누르고 패스의 입력 도구를 선택하고 여기를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클릭하면은 이렇게 커서가 나타나고요. 패스의 도구로 입력하기 하고 여기 선택 도구를 선택하면 이렇게 되죠. 일단 글꼴을 바꿔보겠습니다. 글꼴을 바꾸고 글씨체를 좀 키우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지금 요걸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이렇게 패스의 입력 도구를 변형시키거나 이동시킬 때, 여기 보면 이렇게 시작 막대가 있어요. 여기는 끝 막대가 있고, 그리고 가운데 여기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마우스를 가져가면 아주 작기 때문에 잘안 보이지만, 이렇게 가져가면은 변하죠? 마우스 모양이. 요때 클릭하고 이렇게 잡아당기면 글씨가 이렇게 돼요. 다시 여기 이렇게 마우스가 변하죠. 여기 잘안 보이지만 작은 막대가요. 확대를 해볼까요? 여기 보이죠? 여기 더 확대를 해볼까요? 여기 보이죠? 요거 아주 작은 이게 인디자인의 이제 일종의 제가 볼 때는 버그로 보이거든요. 아, 요거를 이만하게 좀 크게 만들면 얼마나 좋아요? 요거를 클릭하고 다시 하면은 이렇게 되고 다시 그거를 클릭하고 이렇게 하면은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원에다가 문자를 입력했거든요. 자, 이걸 클릭하고 이거 원을 원문자부터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여기서 여기 꾹 누르면은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도형이 나오잖아요. 이 중에서 원을 선택하고 그냥 그리면 이렇게 그려진다고 그랬어요. Alt하고 Shift를 누르고 원을 그리면 이렇게 정원이 그려집니다. 정원이 그려지고 여기서 패스 입력 도구를 선택하고 이렇게 여기 갖다 놨을 때 이렇게 클릭하면은 이게 커서가 나타나고요. 이렇게 도구를 도구로 입력하고 변형시키는 방법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하고 이것도 글꼴을 여기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조금 크고 두꺼운 글씨체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한 24%, 요거를 조금 더 크게 해볼까요? 자, 30포인트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은 요거와 같이 요게 보여야 되거든요. 요거, 이렇게 마우스 이렇게 갖다 하면 변하죠? 여기서 이게 안 보여요. 자, 이거를 확대를 해도 안 보입니다. 안 보이죠? 보여야 이거를 움직일 거 아니에요. 요거를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있으면은 여기에 보이네요. 여기 요거 보이죠? 요걸 클릭하고 이렇게 하면은 글씨가 안으로 들어가고요. 요걸 클릭하고 이렇게 하면은 밖으로 나오는데 이게 안 보여요. 안 보일 때는 여기 요거에 반대 여기 중간이니까 반대 있는데 이렇게 축소를 하라고요. 축소. 잘안 보일 때는 여기 축소를 하면 여기가 보입니다. 이렇게 좀 옮겨놓고 보면은요, 여기에 반대니까 여기쯤에 있어야 되는데, 확대를 해도 잘안 보이고, 확대를 해도 잘안 보일 때는 축소를 해가지고 찾아보면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 보이죠? 요 선. 요 아주 작은 선. 지금 마우스가 이렇게 변했죠? 이렇게 변했을 때 클릭하고 하면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게 인디자인의 버그로 보여집니다. 이게 보여야 되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니 안 보이잖아요. 지금 밖으로 다시 꺼내야 되는데 그 아주 작은 여기인데 여기
여기 있죠, 여기. 이걸 이렇게 찾아야 돼요. 이렇게 마우스가 변할 때 이걸 클릭하고 이렇게 잡아당기면 되는데 그렇게 잘안 보입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인디자인의 이거 버그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를 좀 크게 만들어서 이렇게 크게 보여야지 그렇게 눈을 씻고 찾아도 안 보이게 나오니 어쨌든 그게 있다. 이걸 알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 시작 막대, 끝 막대, 중간에 가운데 여기가 막대도 막 조그마한 막대 이렇게 마우스를 가져갔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하면은 글씨가 안으로 들어가고 요건 지금 어딘지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여기 요게 반대에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 요거는 축소를 해가지고 여기 축소를 하면은 그래도 안 보이네. 지금 집어넣었는데 꺼낼 수가 없네요. 안 보이니까. 다시 그럼 확대를 해봅시다. 확대를 해서 요거에 반대니까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글씨가 여기 있네, 여기. 여기 있죠, 여기. 글씨 색을 바꿔봅시다. 글씨 색을. 자, 글씨 색깔을 노랑. 이것도 노랑. 자, 이렇게 노랑으로 바꿨으니까 여기 있네요. 여기 보이죠? 여기 요거 노랑으로 바꾸니까 보이네요. 자, 조금 더 크게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이잖아요. 요거 여기 마우스를 가져가면 이렇게 보이죠? 이거는 시력이 한5.0 정도 돼야 보이겠습니다. 요거 그러니까 이거는 인디자인의 완벽한 버그입니다. 여기 지금 보이긴 보이잖아요. 확대를 해도 요거는 안 커지네요. 글씨만 커지죠. 어쨌든 요거를 여기 요거 요렇게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요렇게 마우스 밑에 표시가 나타나죠. 요거 클릭하고 하면 이렇게 글씨가 안으로 들어가고 지금 여기 있어 찾기도 힘들어요. 요거를 다시 선택하고 여기 요 부분 요렇게 하면은 또 밖으로 나옵니다. 지금은 조금 잘 보이네요. 여기 보이죠? 이게 그러니까 화면을 적당한 크기로 이거를 만일에 이걸 안으로 넣고 싶다면 이렇게 넣은 다음에 다시 글씨에 블록을 씌우고 그리고 나서 자 이거 글씨 이게 이제 면이 이거 인디자인이고요. 인디자인이나 일러스트는 면의 색과 선의 색으로 구분이 되며 면의 색 있음 없음, 선의 색 있음 없음 이렇게 색상 구조가 좀 독특해요. 포토샵 같으면 이게 전경색, 배경색이죠. 그래서 면의 색도 자 검정, 그다음에 선의 색도 검정. 이렇게 해야 색깔이 바뀌어요. 바뀌었죠, 이렇게. 바뀌었고 지금은 이게 이제 편집이니까 이게 보이는 거고요. 요거 이렇게 꾹 누르고 미리 보기 하면 입력할 때, 아 요거 패스 색깔을 요 패스 색깔을 종이색. 이것도 패스 색깔을 종이색. 흰색으로 해버리면 여기 안 보이죠? 안 보이잖아요. 이게 인쇄를 하면 이렇게 보인다. 이렇게 인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편집할 때는 다시 꾹 누르고, 표준. 그래야 뭐 가이드나 패스나 이런 것들이 보이죠. 그래야 작업을 하죠. 자, 오늘은 그 패스의 입력 도구를 입력을 했을 때이 글씨를 이거 미러링 시키는 거죠. 반대편으로 이렇게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좀 까다로우니까 연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확대를 했으면은 확대를 하니까 이게 더 작아지네요. 요겁니다. 요거. 요 가운데 표시 막대를 클릭하고 드래그하면은 반대로 간다. 이걸 알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